네, 꿀팁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호 미리 보는 오늘 잉글리시 FA컵 컨텐츠 4강 맨체스터 시티 대 리버풀의 맞대결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양팀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석회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역시나 저희가 이제 뭐 댓글로 샤우팅 코멘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직접 중계에 사용할 샤우팅 코멘트를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픽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리그에서 고품격 경기를 보여줬던 두 팀이 잉글리시 FA컵 우승을 앞두고 4강에서 만났습니다. 많은 한국의 축구팬 분들도 이 경기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두 팀 모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가졌고 또 두 팀 다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맨시티는 아직 트래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있고 이미 카라바오컵 우승을 차지한 리버풀을 쿼트로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 팀 다 우승컵을 수집하기 위해 오늘 경기에 나설 것 같습니다. 네, 경기에 나서는 맨시티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잭 스테픈 골키퍼, 주앙 칸셀루, 후벵 디아스, 존 순스, 네이선 안케, 페르난지뉴, 베르나르도 실바, 일카이 균두안, 필 포든, 라임 스털링, 잭 글렐리쉬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이마스는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 알리송 베케르 골키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브라임 아코나테, 버질 반다이크, 앤디르 로버트슨, 파비뉴, 조던 앤더슨, 티아고, 호베르트 피레미누, 무하비드 살라, 사디오 마네가 클롭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주심에이스가 함께 양팀의 4강 경기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맨체스터 시티, 오른쪽이 리버풀입니다. 맨시티가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슈팅 막아냅니다. 오! 필포든의 날카로운 돌파 후 슈팅까지. 하지만 아리스 골키퍼의 선방이 돋보였습니다. 한번 공간을 만들어낸 이후에 선방을 보였던 알리스 골키퍼 좀 개인적으로 오늘 머리 스타일이 좀 이렇게 얼굴로 막았네요. 후원을 보여줬던 알리스 골키퍼 이번에는 리버풀의 반격 살라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하지만 슈팅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막아내는 잭 스테픈 골키퍼입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고 있고요. 사디오 마네 박스 미쳐 개인 리드 부리면서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베르미뉴 피하고요. 실바에게 파비뉴 마네 안쪽으로 슈팅 골! 이집트 왕자 모하메드 살라 1대0 앞서가는 리버풀 42분에 골을 기록합니다. 마네와 티아고 알칸타라로 이어졌던 패스 그리고 살라의 마무리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잭 스테플 골키퍼도 살라의 슈팅을 막지 못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리버풀 그리고 아쉬워하고 있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 최근에 조금 리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과부하 때문에 좀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던 에너지 레벨이 조금 떨어졌던 모하메드 살라가 오늘 경기 선취골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클래스를 증명하는 리버풀입니다. 전반 막판에 골을 기록했고요.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진 가운데 거의 다 소모했습니다. 골을 뺏어낸 맨체스터 시티. 이때 주심에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피파 21 리뷰를 보는 잉글리시 FA컵 콘텐츠. 맨체스터 시티 대 리버풀의 4강 전반전에 모하메드 살라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리버풀이 앞선 채 마치게 됐습니다. 또 맨체스터 시티도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좋은 활약을 이 전 경기도 계속 보여줬었기 때문에 과연 전반전에 어떤 정비를 하고 또 후반전에 나설지 과레돌라 감독의 용병술도 기대가 되고요. 네, 양팀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맨시티가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균두안, 필포든에게 주고받으면서 균두안 슈팅! 막아내는 알리송 베케르 골키퍼입니다. 과레돌라 감독이 아쉬워하고 있죠. 또 국내에서 이 그 민머리계 미남 구준엽 씨가 있다면 또 해외에서는 또 이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균두안이 개인기를 부리면서 하지만 막아냈었던 리버풀 다시 한번 볼을 탈취하면서 맨시티가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균두안 뒤쪽으로 실바 슈팅이 수비 막고 골절되면서 골을 쏠 거는 리버풀이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뒤쪽 필퍼든 계속해서 공격을 노리고 있는 맨시티 이번에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잭 그릴리시 그릴리시 박스 근처에서 개인기를 부르면서 오 제쳐냈고요. 그릴리시 뒤쪽으로 슈팅 막아내네. 알리송 베이트를 공격합니다. 오 근접거리 슈팅이었는데 계속해서 맨시티의 공격 스털링이 뒤쪽으로 연결 그릴리시 주고받으면서 수비 막고 굴절되면서 아리송 베케르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오늘 베케르 골키퍼가 아리송 골키퍼가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요. 김두환이 볼을 잡으면서 공간을 바라보고 있고요. 잭 글리시에게 연결 개인기 부린 후 뒤쪽으로 앞쪽으로 슈팅! 골! 89분에 동점골을 만드는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동점골의 주인공은 베르나르도 실바입니다. 1대1 동점을 만드는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모든 맨시티 팬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펼쳤던 맨체스터 시티였는데요. 그리고 그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냈던 알리송 골키퍼였는데 경기 종료 약 1분을 앞두고 맨체스터 시티의 맹공에 이 골을 막지 못했습니다. 과레놀라 감독도 또 막 환호하면서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를 알아줬고요. 4강 경기 지금 막판에 맨시티가 동점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추가 시간은 약 1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주심의 종료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는 90분으로 양팀의 승부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연장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또 명품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 대 리버풀. 어떤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 또 연장 가는 게 또 꿀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장 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페르난즈 선수가 나오고 노드리 선수가 투입됐고요. 리버풀은 티아고 선수가 나오고 케이터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리버풀의 공격. 앤더슨. 개인기를 부르면서 살라에게 연결. 살라 앞쪽으로 피르미뉴 슈팅. 막아내는 잭 스테픈 골키퍼입니다. 오늘 양팀의 골키퍼는 정말 좋은 활약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스털링 천천히 뛰면서 균두하는가 주고받으면서 라임 스털링 앞쪽으로 연결 실바 슈팅 베케르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오늘 양팀의 골키퍼도 또 양팀의 공격수들도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리송 베케르 골키퍼도 다 막아내고요. 또 잭 스테픈 골키퍼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양팀의 스코어는 1대1. 이번에 오른쪽으로 큰게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돌파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PK가 선언됐습니다. 주안 칸셀로의 오른쪽으로 바로 크로스였는데 이 크로스가 로버트 선수의 팔에 맞았다는 주심의 판정. 오늘 주심은 마이크 올리버 주심이고요. PK는 얻어낸 맨체스터 시티 김두환 슈팅 들어왔습니다. 막판에 동점골을 기록하고 역전골을 기록하는 맨체스터 시티 PK를 침착하게 마무리 지은 선수는 김두환이었습니다. 1카이 김두환의 골로 2대1로 앞서가는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환호하는 시티즌 팬분들. 아리송 골키퍼도 방향을 예측이 틀렸고요. 김두환 선수는 침착하게 골키퍼 반대 방향으로 슈팅을 기록하면서 2대1로 앞서가는 맨체스터 시티. 뭐 느낌적으로는 오늘 경기 많이 피곤했는지 김두환 선수가 수염이 더 잘한 것 같습니다. 2대1로 앞서가는 맨체스터 시티 연장 전반 99분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리버풀의 반격. 바비 안쪽으로 피르미뉴 선수가 슈팅을 막아냈던 잭 스테픈 골키퍼였습니다. 네, 핸더슨 선수가 나오고 제임스 밀러 선수를 투입시키는 클록 감독 그리고 과레놀라 감독도 스털링 선수가 나오고 제수스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모두 소요가 되면서 이제 양팀의 경기 연장 후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팀의 선수들 정말 명품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연장 후반에 진행을 바꿔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장 후반 시작과 함께 피레미니 선수가 나오고 지오고 조타 선수가 투입됐고요. 맨시티는 베르나르 실바 선수 나오고 메가트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리버풀의 반격, 케이타 뒤쪽으로 살라 전화 막아내는 잭 스테픈 골키퍼. 클록 감독의 구현이 뭐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맨시티의 공격 잭 글리시 빠르게 뒤쪽으로 연결, 균두환 흘려줬고요. 균두환 잡아내면서 개인기로 슈팅! 골!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3대1로 앞서는 맨체스터 시티 세 번째 골의 주인공은 일카이 균두환이었습니다.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정말 환상적인 개인기를 보여줬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볼을 잡고 말았다. 볼을 말면서 본인이 공간을 만들어내고 침착하게 오른발을 마무리하면서 양팀의 간격은 이제 두 점차. 결승전에 더 가까워지는 팀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네, 연장 후반까지는 전교시간 약 3분이 남은 가운데 살라 선수가 힘을 내고 있고요. 박스 근처에서 살라 수비 등지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슈팅 컷!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추격골을 기록하는 리버풀 3대2로 추격하네. 골의 주인공은 지우고 좋다. 오늘 경기 끝까지 모를 때 경기의 흐름을 이어가는 리버풀. 그리고 클록 감독의 용병술이 돋보이는 지우고 좋다의 골. 딱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지우고 좋다고 그 패스를 마네가 오차 없이 넣으면서 추격골. 남은 시간에 약 3분입니다. 클록 감독이 조금 더 이렇게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제 지금부터 남은 시간 또 어떻게 또 소모가 될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골을 맨시티는 지킬 수 있을지.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진 가운데 약 30초가 남지 않았고요. 맨시티가 계속해서 볼의 소유권을 갖고 가면서 리버풀이 이제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1대 추심에 총력을 쓰리 올렸습니다. 피파 21을 위해 보낸 잉글리시 FA컵 4강 맨체스터 시티 대 리버풀의 맞대결. 우승자는 맨체스터 시티, 결승전으로 가는 팀은 맨시티였습니다. 양 팀의 명품 경기. 이런 경기는 더빙을 하면서도 정말 신이 나는 경기인데 양 팀의 선수들이 정말 멋있는 축구의 진면목을 보여줬던 4강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